처음에 이 옥돔도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제주도를 처음 와본 것도 에이핑크 첫 뮤직비디오 찍을 때 왔어. 어! 양떼목장 저기. 아, 나 그 뮤직비디오 알 것 같은데. 나오지 마요. 나오지 마. 뮤직비디오. 제주도에서 찍었어? 언니, 네. 나 그때 웃긴 거. 자, 내가 데뷔 초에 금지당했던 게 있어. 뭐? 뭘까? 맞춰봐. 금지당했던 거? 금지당했어, 회사에서. 뭐? 나 그때 웃긴 거. 자, 내가 데뷔 초에 금지당했던 게 있어. 뭐? 뭘까? 맞춰봐. 금지당했던 거? 금지당했어, 회사에서. 뭐? 난 이것까지 왜 나한테 금지시키시겠는데? 아, 나 그럴래. 뭔가 행동일 핫클리. 거야. 핫클리! 땡! 행동이야? 아닙니다. 아니야? 말이야? 응? 표정이야, 말이야?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냥 뭘 어떤, 금지시킨 거야? 어떤 물건을 금지당했어. 핸드폰? 그건 당연한 거였어. 우리 거의 3년 동안. 거울! 땡! 비름종이! 땡! 빛? 땡! 어떤 물건? 알려줘? 아니, 아니, 아직. 양쪽 다 10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없어? 힌트! 아름다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거울 이런 거잖아. 땡. 립밤! 9번 남으셨어요. 네. 아, 립밤! 땡! 립스틱. 8번 남았어요. 립스틱! 어? 립스틱. 어떤 립스틱? 아, 뭐야? 핫핑크! 에이핑크 핫핑크! 땡! 연핑크! 왜? 왜? 에이핑크인데 핑크 색깔 립스틱 금지당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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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려서. 아, 안 어울려서. 안 어울려서. 그래서 메이크업 선생님이 다른 색깔 발라줬어요. 아니, 연핑크가 안 어울렸어? 어, 근데 그때 발라주신 그 색깔이 어떤 거의 흰톤? 딱 연핑크야. 아니야! 이쁜데 왜? 아, 조금 어머님 같다. 그때 진짜 약간 거의 흰색에 가까운 연핑크를 발라주신 거야. 그만해라 했다! 그만해라 했다! 아, 나! 아, 나! 한선아 대장님, 경고해요, 경고. 야, 내가 대장인데 네가 왜 경고하는데? 대장은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이 된 것이지 혼자 대장한 짓 할 수 없어요. 나 대장 안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 다 싸워놔. 아니, 나 충남 사람인데 언니들이랑 같이 쓰니까 자꾸 부산 사투리 쓰게 되는 것 같아. 저희는 경상도 사투리를 쓴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아, 몰라. 지금 이 성민이 연차가 어떻게 됐지? 나? 응. 갑자기.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 지금 연차가 어떻게 되지? 15년, 16년, 15년? 나 한국 TV는 뭘로 처음 데뷔했어? 나? 뭘로 처음 했더라? 나 막 거의 CF랑 막 그런 그 보조 출연이랑 막 이런 거 단역. 이런 거 웹드라마 조연, 아니 막 단역 이런 거 하다가 내 이름이 있는 역할을 한 거는 마다망초안이라고. 에서 처음으로 나왔었죠. 나는 사실 그룹보다도 그전에 그 언터처블 오빠들 사이에서 피처링으로. 아, 진짜 오래됐지. 난 그걸로 데뷔를 했으니까. 그치. 거기 이제 내가 활동을 했지. 서울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그래서 한 달 만에 활동을 했어? 어, 그래서 대단하다. 그때 너무 신기한 게 음악 중심 이런 거 TV로 보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내가 나오니까 재밌었어. 근데 나는 막 카메라 1, 2, 3 봐야 되잖아.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끼가 있었던 거야. 아, 너무 재밌었어. 이미 끼가 있었던 거야. 아니, 나 진짜 생각나는 게 나는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도망치려고 그랬거든. 왜? 나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아니라 딱 서울에 올라왔어. 근데 나는 태어나서 엄마랑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 근데 마지막 결정은 엄마가 큰 물에서 놀아라, 서울로 가거라. 알겠어, 나 간다 이러고 올라왔는데 이제 엄마도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딱 그치. 이제 내가 2층 침대에 이렇게 누워, 2층 침대를 마침 내준 거야, 나 때문에. 누워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한들 뭐 내가 미래에 진짜 대한 불확실성. 불확실하기도 하고 노래하고 싶었는데 난 춤은 어떻게 추지? 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야. 안 되겠다. 내려와서
저 리더 언니. 아, 일어나. 언니, 저 부산에 갈래요. 이런 거야. 네가? 어. 저 생각 많이 해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언니가 심각해진 거야. 저 집에 갈래요. 이러고 싶으니까. 언니가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 언니들이 다 왔어. 그 밤에, 야밤에. 저 얘야 이랬다 나한테. 근데 얘야 그치. 얘가 그 너가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큰 기회고 좋은 기회고 우리가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 이걸 막 하면서 그리고 쟤네들도 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데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너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이제 이 얘네들은 뭐 이제 또 기회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된 거다. 너가 어떤 마음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죄책감이 갑자기 드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 저 집에 갈래요. 한 번 더 2차 집에 감을 댄 거야. 이제 울면서 막. 왜냐면 그만큼 이제 이제 아 메인 보컬 찾았다. 맞아 맞아.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요. 이제 아니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장님이 야 너도 언젠가는 독립을 할 텐데 그 시기가 좀 당겨졌다고 생각해. 맞아. 너 계속 엄마랑 그렇게 붙어 살면 너 엄마도 힘들어 나중에. 근데 얼마나 귀여웠을까. 근데 그것도 그럼 계속 맞아. 웃으셨어.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혼냈다 웃으면서 혼냈다 하셨어. 근데 그래서 지금의 정은지가 있는 거야. 자 에이핑크, 에이핑크 자료 한번 쭉 보내주세요. 아까 그 핑크색깔 립스틱 때부터 자꾸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의 이야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야 다들 다 사연이 있네 그치. 너무 많지. 어릴 때 진짜 그때 몇천 원이 없어서 밥을 못 써먹고 부산에서 왔잖아 나도. 왜 내 원룸 앞에 삼겹살 집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나 서울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왔어. 와주셨어. 왜냐면 집 한번 봐주려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치. 근데 이제 엄마 왔으니까 삼겹살 사주고 싶어서 그 집 앞에 그냥 갔다. 근데 그 동네가 청담동이었어. 근데 나는 비싼 동네인지도 몰랐지 그때는. 그치, 근데 그때 이제 삼겹살이 부산에서는 사실 3,500원. 아, 그치. 그렇게 했을 때야. 10년 전에. 근데 그러면 엄마랑 이제 삼겹살 딱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메뉴표를 보고 놀란 거야. 12,000원인가 11,000원인가 그랬어. 1인분에? 어. 그러니까 엄마랑 나도 놀란 거야. 어머! 우리가 맨날 잘 사 먹던 삼겹살이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그거 엄마랑 나왔거든. 그렇게 원래 먹던 그 그런 나가던 돈이 있으니까 안 사 먹다 버릇하니까 너무 그렇게. 아까운 거지 그런 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저기 갔어.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새우식당. 거기 되게 싸고 맛있다. 맞아 맛있었어. 역시 맛있었어. 백 선생님 짱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아 그랬던 적도 있어. 맛있지. 맞아. 나는 그래서 처음에 서울 왔을 때 나는 진짜로 약간 그 부산에서 생각했을 때 서울의 이미지는 진짜 삐까뻔쩍할 줄 알았어. 네, 빌딩에 뭐해 막 이런 거 알았구나. 근데 생각보다 올라왔는데 그냥 사람 사는 동네인 거야. 똑같이. 그렇지. 나는 강변북로 달리는데 강변북로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있지. 난 그 처음 본 거야. 난 그게 여의도인지도 모르고 나는, 구리구나. 난 그런 빌딩 처음 보고 우와 외국 같다. 우와. 내가 그랬었어. 오. 근데 그 외국 같은 곳에 우리가 맨날 드나들고 일을 하고 그지.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한테 되게 장난치는 거 하나 있잖아. 맞아 63빌딩. 아니다. 그 시민권 받았어? 서울 시민권 받았어? 나한테 그 오빠들이 서울 시민권 받았어나요? 그래서 막 시민권 받아야 돼요? 또 잘 속아 이 언니. 언니 진짜 잘 속아요. 시청 가야 돼요? 시청 가야 되냐? 어디 가야 돼요? 동사무소 가야 돼요? 그랬던 적도 있고. 정면 보세요 여러분. 왜요? 우와. 우와.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우와 여기 너무 입체적이다. 우와. 너무 멋있다. 예쁘다. 멀리 보아야 아름답다. 야 진짜 와. 야 눈이 와. 야. 야. 와. 다 왔다. 다 왔수다. 야 춥다 옷이. 나 안에 입었어. 나 지금 여기에 세 개 입었어. 하나 입었는데. 어디 봐야겠다. 너무 춥다.
이거 나 이거 샀어. 오 뭐야 언니? 아 하트 너네 하트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도. 우와 오 눈부셔. 꽉꽉 눌렀어? 응. 우와. 야 언니 하트 광이네. 나 너희가 좋아해줘서 샀어 이거. 우와 오리는 없어? 오리는 여기? 있어. 오리 나 오리 해볼래. 오리 해봐. 나 오리 한 번만 해줘. 어 좋아요. 어 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귀여워라. 아 귀여워 귀여워. 자 500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오리가 아니다. 오리가 아니다. 나 줘 집에 갈 때. 알았어. 가져가. 예. 귀여워. 어우 추워. 한라산 갈 때 너무 힘들까 봐 너네. 어? 한라산이 되게 힘드니까 너희 계단에다가 해놓으려고 그랬거든? 계단? 근데 그럴 겨를도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꺼냈어. 계단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놓으려 했는데. 와 이게 왜 스키장에서 눈에 자극되는지 알겠다. 아유, 아 귀여워. 하늘에서 하얗게 눈이 내려와. 하늘에서 하얗게 눈이 내려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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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근데 오빠 마스크는 이런 거네요. 오빠 근데 어떻게 한라산을 같이 갈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권 도시 여자들도 잘 됐으니까 상권 도시 여자들도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숟가락 좀 얹으려고 왔지. 오빠 시즌 2에도 와야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늘 매번 고생하시는 장면에 진짜 나 산 한 번 나 이런 설산을 처음 가봐 처음 가봐. 오빠 저도 처음 가봐요. 등산은요? 등산 경험은? 나 산 남산 정도? 아, 진짜로? 정말 거의 처음이구나. 어, 이것도 채우세요 선배님. 네, 네 이거 채우세요. 네. 조금 빼 너무 너무 무겁다. 나 남산까지밖에 안 가봤다. 나 너무 많이 인정하다. 이거 좀, 이거 좀. 어우, 챙겨주니까 고맙다. 드라마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 왜? 어색해. 원래 혼내, 혼쭐이 나야 되는데. 아, 근데 나는 미안한 게 많아가지고 잘 해드려야 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워밍업으로 여기 미니 한라산이라고 불린대요, 여기가. 어승생학. 네, 어승생학. 그치. 저 보면 얼마나 좋아. 우와! 미치겠다. 어 근데 멋있다. 멋있기면 진짜 멋있어. 아 나 벌써부터 나 사실 어제 헤이마마 연습하느라 다리에 얄비겼거든. 헤이마마도 연습했어? 오빠 나 헤이마마 아이키님 오면은 같이 출라고 연습하다가 어제 집에서 혼자 유튜브 틀어놓고. 아이키님 온다는 거 다 그냥 공개적인 거네. 그래가지고 어제 선빈이 단톡방 난리 났었어요. 맞아. 아이고. 어승생아 입이 높이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야? 갑시다! 시작은 기분 좋게 갑시다! 갑시다! 야 이거 아이젠 안 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진짜 와 그래서 나 설산 처음 와봐. 와, 나 진짜 바보다. 아이젠 거꾸로 찼어요. 아이젠 거꾸로 찼어. 언니 기다려줄게 차 그럼.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왜 안 와? 아니 아이젠은 거꾸로 찼어. 아이젠은. 응. 아니 뭐 금방 하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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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빠 아이젠 차고 산 오르라 본 적 있으세요? 나 아이젠 처음 차봐 살면서. 오, 저도요.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이에요. 살면서 처음. 어. 설산도 처음 와봐. 설산도 살면서 처음. 처음이야 다. 그럼 그럼. 근데 오빠 진짜 반가워요. 반가워. 맞아. 네, 보고 맞아. 싶었어. 맞아. 와, 드라마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봤어. 맨날 피드라마 봐가지고. 진짜 너무 맞아. 재밌더라. 맞아. 끝까지. 어딜 가도. 철권 도시 여자들 너무 잘 봤대. 어딜 가도. 이게 우리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들어. 그래, 맞아. 맞아. 우리한테는 정작 그렇게 얘기가 많이 안 들어오고. 나 진짜 많이 들었어. 진짜요? 응. 맞아. 진짜 많이 들었어. 야 눈이 얼마나 온 거야 대체? 진짜 많이 왔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네. 계단이 다 눈에 쌓였네.
아, 진짜? 야, 돈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야, 이거 넘어지면 그냥 조심해야 돼. 아이고, 예뻐라. 이거 신발 미끄럽겠다. 아이고, 애기가. 애기. 애기야. 조심해. 할 수 있어. 애기 잡아줄까? 괜찮아? 엄마가 잡아줄게. 나 아이잔 찾는데. 아버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벌써 대화가 없어졌죠? 오빠 눈치가 너무 빠르죠? 자, 벌써 오고 가는 대화가 없어지고. 없어졌죠. 야. 야, 이거 썰매장 아니야? 봐, 여긴 스택도 있어야겠네. 나 근데 요런 경사면 그나마 괜찮아. 그 태백산 같은 경사면 나는 못 가. 오빠 내일 이게 연습이라는데 아, 내일 갑자기 도망가고 싶은지 않아요? 난 진짜 찐 리얼로 할 거야, 진짜로. 그럼 오빠 아마 찐 리얼로 나오실 거예요. 꿈치로. 오빠 괜찮으세요? 오빠 말이 없어지셨어. 아, 뒤에서 소리가 해장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심하세요. 오빠 괜찮아요? 아, 저 네 글자. 근데 너무 아름답다, 야. 이거 봐봐. 눈꽃이, 눈꽃이. 엘사? 어, 눈사람이다. 멋있다. 어, 진짜 만드는구나. 와, 저기에 눈사람 가족 있어. 아, 귀여워. I never see you anymore.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오빠 왕 저기 의자. 어머나.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오빠 가보세요. 아유, 여기 뭐 의자가 다 있네. 의자야?